오늘의 제목은 까르옹나라입니다. 까르옹나라. 까르보나라 같겠지만 거기 안에 핵심은 옹심이입니다. 옹심이. 아~ 옹성호 옹심이. 옹성호 옹심이. 옹성호 옹심이. 옹심이가 어디 있었나? 없지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겁니다. 밀가루로. 아~ 그렇죠. 아~ 밀가루와 전분을 가지고 네네. 옹심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럼 소스가 까르보나라 소스인가 보다. 신나 온다. 소스는 까르보나라 소스 같지만 네. 매운 까르보나라 소스. 아~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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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오늘 만들 음식의 제목은 레옹 정신입니다. 레옹! 여기도 옹 들어가네요. 레옹! 네. 아, 레이몬이 만드는 옹성우 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레이몬의 레! 아~ 옹성우의 옹! 네, 라면 좋아하신다고 네. 매콤한 라면을 족발을 넣어서 끓이게 될 거, 좀 맵게 끓이게 될 거고요. 라면에 제일 잘 맞는 게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삼각김밥 많이 드시잖아요. 아하. 내용물이 밖에 나오게 해서 겉을 고기로 감싼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구워드릴 겁니다. 오~ 와, 진짜 맛있겠다. 대결 들어갑니다, 그럼. 네. 와, 이거 내 진짜 부담이 있어. 찍고 싶다. 차원이 다른 꿀조합 육덕정식을 준비했다는 레이먼팀 셰프들. 야매정신 100% 발휘한 김풍표 야매정식을 준비했다는 김풍 작가의 대결입니다. 과연 옹성우 씨가 먹고 맛있소울 외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15분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15분 정확히 15분입니다. 와, 자, 이거 진짜 대박 대결 헐. 실제로 보이네. 옹성우 정식. 아, 일단 김풍은 옹심을. 옹심이. 옹심이는 보통 감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일단 감자 전분이 안에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옹심이 반죽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전분이 한 3 정도 들어가고요. 네. 밀가루가 한 2 정도 들어갑니다. 아, 조금 뻑뻑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금 익반죽으로 쳐졌기 때문에 네. 전혀 뻑뻑한 질감은 없고요. 반죽이 빨리 뭉쳐요. 근데 그 찬물로 한번 잘 뭉쳐요. 형, 이거 새알처럼 이제 좀 떼줘야 되거든? 한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옆에서 김, 정호 형이 그 김풍을 위해서 밀고 네. 있네요. 레이먼 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그런 거예요? 레이먼 팀 저라, 레이먼 팀 저라. 김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겹살이랑 드시면 왜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 패티를 만들어야 돼서 과자가요? 그거는? 빵가루를 좀 쓰고 싶은데 없어서 빵이 없으니까 이제 과자를 갈아서 빵가루예요. 달걀 들어갔고 과자가 들어가는 건 약간 식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첫차를 좀 주려고 네. 첫차 효과 잘하는 과학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요리는 과학입니다. 아, 아, 예. 과학이군요. 아. 오, 김풍, 김풍 소리. 저거 뭐예요? 저기 쌍화탕. 아니, 요리에 쌍화탕입니까? 쌍화탕을 써요? 쌍화탕? 쌍화탕을. 잡내 잡으려고? 잡내가. 잡내가 사라집니다. 아, 잡내를 쌍화탕으로 잡습니까? 쌍화탕이면? 너무 건강한 음식은 제가 좀 그런. 지금 이렇게 김풍은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잡내 잡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해지겠어요, 이만큼. 김풍은 지금 삼겹살 썰은 거를 양념해서 지금 볶고 있어요. 야, 벌써 5분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 안에 음식이 나와요. 15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시류밖에 없네. 지금 레이먼 팀은 삼각김밥에 들어갈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밥을 지금 양념을 하나 본데요. 그저 삼각 틀이 없죠? 네, 삼각 틀이 없어 손으로 그냥 대충 잡는데. 아, 그거를 후라이팬에 올려서. 또 구우면 또 맛있죠. 아, 고기에다 이제 밥을 올리고 있어요. 아, 고기로 밥을 싸네. 고기를 싸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이거 뭔가요? 고기 맛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육덕진 레이먼이네. 저기 없어. 저거 잘 구워야 될 텐데요. 약간 스테이크 느낌인데, 진짜. 네네. 그냥 하트예요, 하트.
라면. 50초를 남기는 거야. 라면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식초를 넣거든요. 꼬들꼬들해지라고. 아, 그래요? 아. 역시 요리는 과학입니다. 아, 제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좋아했거든요. 제일 좋아했거든요, 진짜. 아. 아니 되게 재료 하나 뭐 되게 멋있다. 아니 너무 멋있어. 아주 뽐봐요. 예. 라면 스프 들어가죠. 아~ 라면 스프 두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족발 라면이죠. 아 족발. 라면 스프를 좀 태우고 나면 불맛도 나고. 아, 근데 라면 스프 지금 두 개인데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짜지 않을까? 네. 짠 거 좋아요. 짠 거 좋아요. 짜도 너무 짜면은 짠 거 좋아해도 너무 짜면 좀 그렇잖아요. 라면에 달걀 넣으세요? 달걀 너무 좋아합니다. 푼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세요? 안 푼 거요. 안 푼 거? 네. 네네. 안정원 씨. 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현장 나와서 중계해 주세요. 네. 자, 안정원 현장 출동입니다. 저 국물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짠지 안 짠지? 아, 바로 누가 보다 짤 것 같은데 먹어보라고요? 예, 이거 짚어줘야 됩니다. 네네. 자, 지금 상황. 라면 국물. 족발 라면 국물. 자, 맛있송? 맛없송? 아직까지는 맛없송. 맛없송. 아직까지는 그냥 라면입니다. 야, 아직까지는. 네. 입니까 김풍도? 약간 3분의 1 정도. 또 국물 담은 먹어볼까요? 아 요거요. 가루옥 나라 국물 맛. 자, 가루옥 나라 국물 맛있송? 맛없송? 요건 맛있송. 오! 요건 맛있송. 오! 아유 적당합니다. 네네. 야 김풍. 옹심이 들어갑니다, 옹심이. 옹심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상 이 옹심이가 익히는 시간상 좀 늦지 않을까요? 익반 중이라서 2분 3초인데? 아 괜찮아요? 65도만 돼도 익힌다. 와, 과학이다, 과학. 자, 국물이 65도. 국물이 이제 가루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2분 남았으니까 한번 더 맛을 한번 볼까요? 아, 어떡해. 자, 2분 남은 상황입니다. 레온 국물. 맛있어, 맛없어. 우러났네요. 우러났네요. 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우러나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먼저 김 작가? 치즈인데요. 마지막에 끼얹을 건데. 네. 아, 저 돼지고기 튀긴 중이다. 네. 40초 남았어, 40초. 우와. 40초.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더 봐요. 네이버는 면이기 때문에 빨리 더 끝내야 돼요. 빨리 더 끝내야 돼요. 더 봐요. 이거는 면이기 때문에 빨리 더 끝내야 돼요. 빨리 더 끝내야 돼요. 족발라면에 국물 들어가고요. 국물 올라갑니다. 면이기 때문에 국물 올라가고. 계란 올라가죠. 계란. 자, 이제 17, 9, 8, 7. 자, 이제 17, 9, 8, 7, 6, 5, 4, 6, 5, 4, 3, 6, 5, 4. 야, 우리 안 좋아. 야, 면이랑 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 끝났습니다.